자기 남자가 아줌마들한테 순이나 따르다가 오다 터져서 나오는 거, 그거 보는 심정이 어떨지.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짓까지 시키고. 이거 남자야? 나 같으면 차라리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. 미안해, 영아야. 미안해, 아빠. 영화한테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조용히 죽어. 너 같은 자식 죽었다는 소식 아무도 안 듣게 아주 멀리 가서 죽으라고. 너 같은 쓰레기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싸우도는 영화 모르는 데 가서 죽으라고. 네가 닿은 곳이 바닥 같아? 아니, 넌 아직 바닥 근처도 안 갔어.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더 더러운 일, 더 치욕스러운 순간을 견디면서 산다고. 알아?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이 세상 수두룩이야. 그동안 넌 부자 아버지 덕에 모르고 살았겠지만, 다음부터 죽고 싶으면 차에 뛰어들지 마. 그거 영화에서처럼 쉽게 한 방에 안 죽어. 겉도 허세야 괜히 다쳐서 고생이나 더하지.